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큰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그렇게 딱 규정하면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그것만이 누군가를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주범을 경감시킬 수 있는 거, 이게 프레임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친형제와 같다고 했습니다. 20살 전후로 늘 함께 시간을 보내는 형제 같던 이들. 그런데 대체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일까? 사건은 2014년 1월 21일 오전 11시 창원의 한 경찰서로 20살가량의 남자 2명이 들어서며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람이 죽어있는 것을 봤다며 창원에 있는 한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 집 안방에서 죽은 사람을 목격했다는 두 남자. 살해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터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바로 출동을 했고 해당 집의 안방문을 열자 피해자는 과다 출혈로 인해 혈액량이 감소하는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둔탁한 물건이나 쇠파이프 같은 막대기로 머리와 온몸을 수십 차례 지속적으로 맞은 것 같습니다. 늑골도 골절되어 있었고요. 피해자는 19살의 김동재군. 이미 부패의 흔적도 보였고 사망한 지 8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집안 옷장과 벽에는 김군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집안에 없어진 물건은 없었고 딱히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내부자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곳은 본인 집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 남의 집 안방에서 구타를 당해 숨진 것입니다. 동재근은 왜 남의 집 안방에서 며칠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것일까? 그 점에 대해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진술을 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친구인지 친구 동생네 집인지 그 집에 며칠 빈다고 거기서 지낸다고 한 아들. 어머니는 중간쯤에 한번 전화를 했는데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동재는 잘 있고 지금 자고 있으니 전화 왔다는 말을 전해준다 라고 해서 안심을 했다는 어머니. 집주인은 평소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던 후배였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을 소환했습니다. 아, 일이 생겨서 저랑 와이프는 처가에 있었다니까요. 아, 뭐 집 계속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친형한테 좀 집 좀 봐달라고 한 것뿐이에요. 아,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빈집이 아니라 그 집엔 사람들이 들락거린 것으로 조사됐고 집주인은 자신은 집을 비워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말한 친형은 경찰이 이미 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와서 살인사건을 신고했던 23살의 이재진 씨였습니다. 그 역시 숨진 김동재 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형 이 씨는 자기가 진짜 범인을 안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최성준인데요. 걔가 김동재를 죽인 거고요. 그것도 때려 죽였어요. 친형제와 다름이 없다는 한 무리의 남자들, 그리고 한 남자의 죽음. 모두가 부인하며 복잡하게 꼬여가는 그날의 진실 찾기는 며칠 사이 야산에서 또 다른 남자가 발견되며 더욱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등장인물이 좀 여러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명으로 좀 이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지금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이 19살 김동재 씨입니다. 남의 집 안방에서 지금 살해당한 채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됐고요. 이 집은 친한 동네의 선배의 그 동생 집의 안방이었고요. 집에 혈흔이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 등의 흔적은 딱히 발견되지 않았고요. 네. 이게 사실 장소, 그 다음에 이제 관계성, 등등에 따라서 이제 범죄의 종류가 좀 달라질 텐데요. 왜 이상하잖아요. 왜 남의 집에 가서 죽어 있어? 남의 집에 가서 죽었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끌려간 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끌려가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또 이제 부패 흔적까지 있을 정도면은 이 피해자의 모친은 며칠 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그게 나간다고 하는 게 나다니는 게 일상적이었나? 그러면 그 집에 며칠 가 있는 게 예전에도 그랬구나. 그런 관계? 근데 그런 관계인데 거기에 죽어 있어? 그럼 그 집 주인 혹은 그 집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끔 해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범인이죠. 네. 어쨌든 네. 뭐 이 중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특이한 게 또 역시나 그 중간 어머니가 피해자 어머니가 전화했고 직접 통화를 못했고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 하나 중간에 한번 확인 딴 사람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예전에 저희 일본에 여고생을 죽이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한 사건에서도 그렇죠. 중간에 그냥 전화 한 번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사건도 그렇지만 아는 사람이 아 여기 잘 있어요라고 하니까 그렇지 뭐 이런 정도인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이거에 안심했다는 거는 이 피해자 어머니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람들로 그렇죠. 네. 동네니까 네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23살 이재진 씨입니다.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친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살해의 용의자를 내가 안다라고 해서 최상준이라는 인물이 살해를 했다고 진술을 하는데요. 뭐 이런 과정상의 이상한 점은 없나요? 신고를 자기가 했어요. 네. 왜냐? 자기가 가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었다. 보니까 근데 누군지 알고 누가 죽였는지도 알 것 같다. 네. 피해자, 죽은 사람, 가해자, 네. 그리고 신고자.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거 어떻게 알아? 그 집의 주인의 형이라며? 그럼 너는 어떤 관련성이 있어? 네. 이렇게 파고 들어야 되겠죠? 동생이 봐달라고 한 집에 사망된 지 8일 정도의 시신이 있는데 그동안 몰랐다라는. 그럼 동생은 어디 갔어? 동생은 어디 잠깐 집을 비웠다고 하는데 집을 비웠는데 남이 와서 이렇게 어? 해다가 사람 죽고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피해자의 상흔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다출혈로 인해 혈액량이 감소하는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다. 등탁한 물건이나 쇠파이프 같은 막대기로 온몸, 머리를 지속적으로 맞아서 늑골 골절까지 된 상황이다. 그러면은 집단 폭행이 있었고 네. 아니면 집단 폭행이든 지속적 폭행이든 둘 중에 하나 네. 있었고 그거를 치료해 주지 않아서 피가 계속 났고 그 피로 피가 계속 난 상태에서 사망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일본 사건도 마찬가지로 한 집에서 장기간 동안에 폭행을 당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집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집단 폭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동네에서 그런 애들이 좀 있을 수 있죠. 노는 애들. 네. 뭐 해갖고 이 공간을 이렇게 써갖고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이 목격자와 피해자 그리고 용의자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과거에 그 집에서 벌어진 일 무엇인지 이후 수사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조호석, 숨진 김동재, 그리고 용의자 최상준 씨는 20살 전후에 동네 선후배 사이로 네 사람은 친형제처럼 자주 어울려 다녔고 사건이 있던 날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건을 전후로 이 씨가 동생 집을 봐주면서 친한 동생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빈집에서 며칠간 같이 시간을 보낸 의형제들. 그런데 같이 시간을 보내던 도중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김동재 근무하가 최상준 여친을 좀 천박하게 말했거든요. 상준이 여친이 싼 여자고 정조관념이 없다면서 내가 데리고 가서 떠먹을란다 그는 그랬다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상준이 형이 그것 때문에 화나서 동재 형이랑 막 싸웠어요. 저도 들었어요. 천하게 말하고 정조관념이 없다고 했어요. 이재진 씨는 이것이 살해 동기이고 격분한 최상준이 김동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 최상준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상준이가 동재를 때려갖고 죽인 뒤에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거든요. 사실 걔가 정신지체 장애가 좀 있어요. 흥분 조절 못해요. 용의자 최상준이 죄책감으로 산으로 올라갔다는 진술. 경찰은 그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준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전날 밤 산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야산 약수터 인근 공사 현장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는데요. 특이하게 이 남자도 사망한 동재 씨처럼 온몸에 구타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발견 당시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조사 결과 의식 불명의 남자는 최상준 씨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에 산에 올라간 최상준 씨의 몸에 왜 구타의 흔적이 있는 것일까? 상처엔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환자 상태를 검사해본 결과 급성 심부전에 머리와 온몸에 둔기로 심하게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자해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흔적입니다. 게다가 최상준 씨는 중증 지적장애로 지능지수가 43에 불과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숨진 김동재 씨와 너무나도 닮은 피해 상황. 경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최상준 씨의 여자친구 고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아, 상준이 오빠 말고 딴 오빠들도 동네에서 그냥 잘 알고 지낸 오빠들이에요. 이성관계 아니고요. 이성관계도 아닌데 왜 상준 씨는 동재 씨의 놀림에 발끈해서 살해를 했다는 것일까? 이 진실의 고리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용의자 최상준 씨뿐. 하지만 그는 의식불명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재진 23살, 네, 그리고 나서 17살 조호석, 그리고 19살 김동재 숨져 있고요. 최상주 23살인데 지금 나중에 산에서 발견됩니다. 여자친구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싼 여자다 뭐 등등 해가지고 비하했다는 이유로 뭐 싸움이 붙기 시작했고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상인? 야, 그것 좀 애매해요. 그게 아니죠. 그건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면 오히려 말 그대로 여자친구를 불러갖고 그게 사실이냐 물어봐야죠. 네. 근데 아니 그거 아니다. 에이 무슨 이 여자친구 우리 그냥 아는 사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 말 자체 최상준이 김동재가 말한 것이 최상준이 분노했다. 분노해서 이건 다 거짓말일 수 있다고 전제를 해야죠. 네. 또 하나 최상준은 노 맞았어요. 그리고 위독해 맞아서 김동재와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 최상준이 김동재를 폭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김동재와 최상준은 같이 맞았는데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일단은 이게 폭행당한 걸 보면요. 급성 심부전에 머리와 온몸을 둔기로 심하게 폭행당했다. 지금 최상준 씨 경우입니다. 자해나 뭐 일단 뭐 싸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맞은 거예요. 네. 그냥 무차별로 쇠 파이프나 뭐 이걸로 그냥 집단 폭행을 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둘이 싸웠다고 하기에는 둘 다 이렇게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둘이 싸웠으면 같은 공간에 있어야지. 네. 만약에 그랬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이 위치가 또 한 명이 한 명은 집, 한 명은 산 야산의 그렇죠. 도로가였다는 게 그렇죠. 이게 너무 이상한 발견 지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나를 먼저 집단적으로 때리고 죽게 만들고 그 중에 또 가해자들끼리 또 하나를 이렇게 해서 갔다 하고 이렇게. 생각해 맞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상준 씨 지적 능력이 매우 낮은 게 사실 많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을 쉽게 가스라이팅, 네. 쉽게 세뇌, 통제 되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네. 때려 때리면 때리면 때리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김동재를 최상준이 때리게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적장애 있는 사람은 이용하는 경우, 가스라이팅하거나 그렇죠. 이용하는 예.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범인들이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최 씨도 어쨌든 뭔가 관련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깨어나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근데 소위 말하면 네. 바보잖아요. 이 사람들 보기에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사망 확인도 안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 너무 정도면. 심하게 다쳤으니까. 왜냐하면 김동재도 똑같이 빼는데 죽었으면은 네. 똑같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빨리 발견된 거지. 용의자 역시 피해자와 같은 모습으로 발견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 사건을 처음 신고한 두 사람 이재진, 조호석 이 둘의 진술을 다시 들어봐야 됩니다.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은 최상준이 김동재를 구타해 살해한 후 죄책감으로 산에 올라갔다고 말했고 조호석 역시 똑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호석의 진술이 마치 자동답기처럼 획일적인 것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중 경찰은 조호석 역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호석의 지능지수가 53? 그 정도가 그래요. 병원에 누워있는 상준이도 지적장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잘 지냈거든요. 걔네 다 사람 죽이고 그럴 정신이 안 된다니까요. 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은 걸 옮긴 듯이 진술하는 조호석. 그에 반해 이재진은 모든 것이 구타당의 의식을 잃은 최상준이 저지른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김동재 씨를 구타해서 살해한 장소가 집안, 그것도 안방인데 그 집에 함께 있던 이 씨와 조 씨가 이를 묘사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것이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집요하게 이 점을 물어봤고 두 사람은 점점 엇갈린 진술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경찰은 CCTV에서 제3의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처가에 가느라 집을 비웠다는 이재진의 동생 부부가 사건 현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도 그 집에 같이 머물면서 이들의 밥을 차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동생 부부는 왜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일까? 제가 특수절도로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괜히 사건 얽힐까봐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재진과 조우석을 목격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놓고 조사를 다시 시작했고 두 사람은 끝내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살해를 한 것은 맞는데 제가 죽인 건 아닙니다. 살해를 했지만 자신이 죽이진 않았다는 알쏭달쏭한 말. 그 말의 진실은 무엇일까? 네, 뭐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조우석이란 17살인 이 친구도 지적장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게 어딘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자동답게처럼 네. 이야기를 했다. 근데 금방 보면 알 텐데. 네. 왜냐하면 최상준은 43. 네. 얘는 호석이는 53. 네. 뭐 큰 차이도 없어요. 네. 둘 다 소위 말하는 동네 바보. 뭐 흔히 말하는 네. 쉽게 이용해 먹고 쉽게 데리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애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한테 뭘 행위 주체로서 뭘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진술했을 때 토씨를 안 빼고 애들이 여러 명에서 비슷한 말을 하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다.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교육받은 거죠. 네. 다른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돼? 훈련된 거죠. 여기서 사실 근데 성인으로서 제대로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진밖에 없거든요. 이재진 네. 하나죠. 네. 그럼 이재진이 여기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재진 동생 부부도 원래 없었다고 처가에 갔었다고 했지만 CCTV에 찍힙니다. 그래서 확인을 봤더니 그 집에서 아내는 밥을 해주고 있고 근데 이 집에서 폭행이 있었고 사람이 심지어 죽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재진의 동생은 특수절도지. 그럼 사실은 얘들이 이게 이상한 애들인 거죠. 그냥 뭔가. 청년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네. 이재진 형제와는 네. 뭔가 범죄와 관련된 그런 집단 또는 뭐 이런 일당들 이렇게 보고 수사를 하면은 대략 그림이 나오겠죠. 네. 또 살해를 했지만 직접 죽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직접 죽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찌르거나 때린 건 아닌데 때리게 시킨 거겠죠.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낮은 네. 몸은 건장한 네. 동생들이 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다. 라를 강조하는 거죠. 네. 그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이 때렸지만 나는 조금 난 그 중에 하나야. 라고 하는 것과 교사를 해서 한 거는 교사범이 더 형량이 세요. 네, 근데 그걸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교사범이 형량이 더 세다는 거. 왜냐면 근데, 내가 직접 죽이면 내가 살인범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얘들이 나이가 20살 뭐 정도 되면은 네. 그걸 이제 얘기하지 뭐 경찰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그렇게 했을 수 있죠. 네, 과연 이들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2014년 1월 4일 저녁부터 창원시의 한 주택 2층에 있는 이재진의 동생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다 같이 모인 다섯 사람. 평소 김동재가 최상준의 아는 여동생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싸움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피의자 이재진이 나름 골목대장 역할을 했는데 처음엔 서로 주먹다짐 배틀 정도로 시켰지만 나중엔 최상준 씨가 일방적으로 피해자 김동재 씨를 때리도록 시켰습니다. 최 씨는 이 씨가 시키는 대로 주먹으로 피해자 김 씨의 얼굴을 수에 때리고 발로 수차례 걷어찼습니다. 이에 피해자 김동재가 자신의 입에 묻은 피를 벽과 옷장에 바르자 이를 본 이재진과 이 씨의 동생 그리고 조우석과 최상준이 이게 네 집이냐고 소리치면서 다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전신 타박상을 가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무릎 꿇게 시키고 그 다음 날은 모 여고 운동장에서 상준 씨와 동재 씨를 싸움을 시켰는데 최상준 씨가 지자 다시 동재 씨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수차례 폭행한 후 전신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후 피해자 김동재가 겁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와 쇠파이프, 아령 등으로 김 씨의 허벅지와 다리 그리고 머리를 수십 회 내리치고 김동재의 어머니의 전화가 오자 만일을 대비해 이틀간 폭행을 멈춘 네 사람. 이틀 뒤
김동재를 부른 이재진은 최상준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겠다면서 플라스틱 호스를 주고 때리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김동재가 최씨를 때리지 못하자 다시 김동재에게 폭행을 시작한 이들. 결국 피해자는 두피와 출혈과 우측 늑골 골절, 전신 근육내 출혈을 일으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최상준 씨가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피의자 이재진, 피의자 동생, 그리고 조호석 이렇게 세 사람은 최상준 씨를 상대로 집단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재진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최상준한테 니는 죄책감도 없냐라고 했는데 상준이가 안 미안하다, 죄책감도 없다, 내 등껍질에 난 상처 때문에 김동재 죽이고 싶었다, 잘 죽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최상준을 폭행하기 시작했다는 진술. 지속되는 폭행에 실신한 최상준을 보고 사망했다고 판단한 세 사람은 인근 야산으로 최 씨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 최 씨를 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 안고 갈게. 최상준만 죽으면은 김동재 죽은 거 아무도 모른다. 김동재는 최상준이 죽인 걸로 하고 최상준이는 내가 이렇게 만든 걸로 할게. 그 약간 그림이 역시나 뭔가 좀 이런 케이스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일본 그 콘크리트 사건도 그렇고 안에서 점점 뭐 지속해지는 일명. 그렇죠. 예. 그런 모습 좀 보이고요. 이게 동기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는 여동생을 천박하다고 뒷담화를 했다고 뭐 스파링을 붙게 시키고. 그건 의미가 네. 없는 거죠. 그건 네. 그거는 이제 구실일 뿐이고. 네. 일종의 이제 그 범인 이재진 그리고 네. 이재진의 동생들이 그 약간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기 위해서 구실을 붙인 거죠. 왜냐하면 둘이 싸움 붙이고 때리게 만들고 네. 그걸로 이제 낄낄거리면서 좋아하는 그러기 위한 구실로 네. 예, 제가 이렇게 험담을 하면서 그래 때려야지 뭐 때리고 또 제가 저래서 때리고 이런 것. 그러니까 그 이 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재진이 이 싸움을 붙이는 심리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통제력, 권력. 이게 권력이잖아요. 네. 누구를 내 마음대로 때리게 해서 때리고 간접적으로 네. 시키고 거기서 이제 만족감을 우월감을 느끼는. 사실 여기서 걸리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지적장애가 있는 애들 둘 셋이 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아니면 네. 보호자나 이런 게 관리되지 않고 그냥 이런 질 나쁜 형들이죠. 그렇죠. 네. 애한테 이렇게 범죄의 먹잇감이 됐는가.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네. 일단은 그 이런 얘기 있습니다. 최상준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하려고 하자 이제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재진의 이 말은 좀 믿기 힘든데 최상준에게 너는 죄책감도 없냐고 하자 최상준이 안 미안하다. 죄책감 없다. 내 상처 때문에 김동재 죽이고 싶었다. 잘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다. 아니, 그거는 뭐 이재진이가 한 말은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고 네. 다 거짓말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뭐 최상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호석도 그렇고 네. 진술에 어떻게 진술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진이 안다고 하면은 지가 다 거짓말해도 실제는 뭐 사실 뭐 아무리 담이 크다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를 한 명을 괴롭혀서 죽이고 난 이후에는. 사실 또 다른 살인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재진의 말에 따르면은 한 명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고 걔까지 이제 죽으면은 이제 상호 말 그대로 누군가를 공격해서 죽이고 자기가 괴로워서 자살했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진 얘는 이 전에도 계속 이런 폭력을 사주하고 교사하고 이런 거 익숙한 애 같아요. 네. 어렸을 때 뭐 10대 후반부터 계속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재진이나 이재진이 동생이 그 이 다른 아이들의 부모한테 거짓말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런 거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시설 바깥에 있는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계속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럼 시설에 보통 지냈는데 또 시설에만 지나면은 안 된다. 탈시설하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바깥에 내보내면 이렇게 먹잇감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이거는 범죄 부분보단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영역이죠. 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김동준은 피고인들의 폭력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최상준 역시 발견 당시 급성 심부전 등으로 사경을 헤매다 수생했다. 피해자들뿐 아니라 가족들 역시 그만큼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범으로 보이는 이재진에게 징역 22년형, 이와 같이 또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고요. 같은 혐의로 이재진 동생에겐 징역 10년형, 미성년자인 17세 조호석에게는 단기 4년 장기 6년, 피의자이면서 피해자인 최상준에게는 장기 6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상준과 조호석은 얘들이 추적 장이가 43에 53이에요. 네. 근데 책임을 물었죠. 일정 정도.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면 이게 너무 웃긴 게 얘가 얘들이 지금 43에 53밖에 안 되는 애들이에요. 네. 기껏해야 초등학교 뭐 기껏해야 1학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죽은 사람이 김동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재진이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의 수사의 과정에서는 이재진이 교사했던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같이 때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재진의 진술이 많이 먹혔어요. 네. 이재진과 이재진의 동생이. 그러니까 가장 걸리는 게 조석과 최상준이 이게 뭐냐면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된 거예요. 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핵심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사실은 이재진이 장기간에 걸쳐서 조석과 최상준을 가스라이팅해서 서로 때리게 만들어갖고 가해자화 시켰고 네. 그 어떤 순간인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 행위는 실제로는 이 얘들한테는 사실은 책임성이 없다고 판결문을 봐도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당시에 기사화는 거의 안 됐지만 기사 됐을 때도 여자친구를 욕했다고 뭐 때려서 숨지게 한 10대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건 이재진의 진술이죠.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이재진이 네. 원하는 그림. 그럼요.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운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묘사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큰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그렇게 딱 규정하면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누군가를 그것만 아니라 누군가를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주범을 경감시킬 수 있는 거 이게 프레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 가해자의 언어로 완전히 사건을 규정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관련된 사람들이 약자기 때문에 항변을 못했어요. 물론 당연한 거는 조호석과 최상준도 때린 건 맞아요. 근데 그 책임에 이 정도까지 단기 4년, 장기 6년까지 질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또 최상준도 장기 6년까지는 아니니까 예? 많아야 2, 3년이라고 봐요. 네. 네. 죽을 뻔하다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놀이개처럼 취급당하다가. 그러니까. 아니, 지적장이 43이에요. 43이면 그 정도로 의사 능력이나 이제 행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최상준도 살아난 거지 사실 두 명을 거의 살해를 그렇죠. 했다고 봐야 되는 최상준도 상황인데. 최상준도 의료기술이 좋아서 살아났지 죽은 네. 거죠. 사실 죽이려고 한 거고. 근데 이제 22년밖에 안 받았다. 이런. 그렇죠. 자, 이들은 마산의 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 동네 형동생 뭐 이 누구의 말인지 모르지만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무슨 의형제처럼 지내요. 그냥 네. 집에 소유 관계지. 그들의 말로는 의형제처럼 지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 악독한 형들은 친구처럼 대해주는 척했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말 그대로 놀이기로 갖고 놀았는데 이들에게 우애란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의 크라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